아직 초복이 오지도 않았는데 날씨는 꽤 무더워졌습니다. 이런 여름의 날씨면 하겐다즈도 물론 한입하고 싶지만 여름철 휴가 계획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항공주에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기 마련인데요. 지금 여행 시즌을 맞은 만큼 항공주에 투자를 해야 할지 시그널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시즌에는 항공주일까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행객이 늘긴 늘었습니다. 코로나 대비로도 많이 늘었고요. 여름철 수요도 더해지면서 지금 꽤 미국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가장 최근 2024년 여행객 추이가 지금 하늘선으로 표시가 돼 있고요. 회색은 2019년 이 표시가 돼 있는데요. 일단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인 2019년도 상회하는 그런 이용객 수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미국 공항을 통해 여행을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바쁜 여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행주의 주가 추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과거 5년 동안 항공주의 추이를 나타낸 건데요. 회색선은 유럽의 항공주, 하늘선은 미국의 항공주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꽤 많이 하락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미국 항공주들은 지난 5년 동안 40%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유럽의 항공주는 지난 5년 동안 25%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이는 AI에 대한 투심이 쏠려서라기보다는 그 자체적으로 항공주 자체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분석이 등장을 했습니다. 항공사들의 마진이 작아졌기 때문에 이 주식에 굳이 투자할 매력도가 없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는데요. 특히 사우스웨스트 항공, 스피릿 항공, 그리고 프론티어 항공 등 저가 항공사의 타격이 컸다라고 합니다. 비용이 저렴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함께 다음 차트를 보실까요? 저가 항공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운영하는 비용도 저렴해야 저가를 유지할 수 있을 테고 소비자들에게 매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죠. 지금 단위당 비용이 팬데믹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팬데믹 때 이렇게 단위당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전망치는 단위당 비용이 하락하는 그런 전망이 우세했습니다만 그런 전망을 비껴나가서 단위당 비용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전망보다 더 크게 단위당 비용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비용이 저렴하지 않은데 이렇듯 저가 항공사를 유지하는 일이란 어려웠을 테고 주가에 고스란히 그 어려움이 반영된 겁니다. 예를 들면 팬데믹 이전에는 유가가 배럴당 $55였다면 지금은 $80 안팎에서 유지가 되고 있죠. 이 부분도 저가 항공사에는 부담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스피릿 항공을 예로 들면 애널리스트들은 유가를 제외한 단위당 비용이 2021년 6.7센트에서 5.7센트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이 조종사, 승무원, 이런 인력 부족 문제가 임금 상승을 부추겼고 또 변화한 날씨나 항공교통 관제소 부족으로 운영비도 증가를 했고 또 물가 상승으로 기타 항공 관리 유지비마저 증가를 하면서 단위당 비용이 증가했고 저가 항공사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해석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히려 2019년 대비 2024년 올해의 마진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여행객은 늘고 있는데 마진은 더 안 좋아진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로 회색이 유럽 항공사 그리고 하늘색이 미국의 항공사가 되겠는데요. 2019년과 2024년의 마진율 차이를 나타낸 겁니다. 지금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쪽에 있다라는 것은 2019년보다 올해의 마진이 더 안 좋아졌다. 마진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팬데믹 이후 프리미엄 이코노미라는 현상이 등장을 했습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지만 조금 더 프리미엄한 좌석 간격이 더 넓고 조금 더 좋은 어메니티를 제공해주는 그런 프리미엄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런 프리미엄 서비스 저가 항공사에서 찾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그렇다 보니까 저가 항공사 투자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그런 프리미엄 서비스를 레거시 항공에서는 그래도 제공을 합니다. 그렇다면 레거시 항공이 지금 잘 나가느냐? 물론 저가 항공사보다는 괜찮지만 또 잘 나가고 있다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출장 여행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머니에서 돈을 꺼낼 때보다는 회사 돈으로 출장 여행을 갈 때 조금 더 금액적인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기 마련이죠.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좌석, 조금 더 편안한 여행을 하려고 금액을 더 쏟아붓기 마련인데 팬데믹 이후로 화상회의가 많아지면서 출장 여행 수요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회색은 저희가 그냥 흔히 말하는 휴가, 그리고 하늘색 선이 출장 여행이 되겠는데요. 2019년에 이만큼의 출장 여행 비중에 지출했다면 지금은 출장 여행에 이 정도만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2024년 전망치도 지금 2019년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여행협회가 발표한 가장 최근 수치에 따르면 올해 인플레를 반영한 출장 여행 지출은 2019년보다 약 13% 적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는데요. 한동안 또 그 수준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 항공주 수요 측면에 있어서는 이 출장 여행이 돌아오는 지가 주가 반등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공급 측면의 문제도 있습니다. 항공사들이 팬데믹 때 충분한 교훈을 얻지 못했는지 지금 스케줄링을 늘리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7월 항공 스케줄을 보면 2019년 대비 미국의 항공 운항 스케줄 8%, 그리고 유럽은 0.4% 더 많다고 합니다. 수요가 따라주지 않는데 공급은 늘어나니까 에어페어, 항공 요금이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부분도 분명히 항공주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항공주들, 지금 항공사들 공급을 제한적으로 좀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월가의 항공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떤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강력 매수를 추천하고 있는 그런 항공들도 있습니다. 역시나 레거시 항공사들이 되겠죠. 다만 매도 의견이 나와 있는 스피릿 에어라인도 있고요. 보유 의견이 있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항공주 안에서도 좀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사인 시간에서는 여행 시즌을 맞이한 항공주 점검해봤습니다.